당신은 정달새, 오기순. 새소리가 좋아서 발을 멈추고 듣는다. 그의 모습이 귀여워 먹이를 뿌려주며 가까이 와주길 바라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종달새를 좋아한다. 푸르른 봄, 아침, 자유, 화창함을 상징하는 종달새. 수많은 노래의 가사와 음악이 되어 우리들에게 희망을 전해준다. 미모의 여인이 있다. 학벌이 좋았고 똑똑했다. 남편은 성실했고 단란한 가정에서 부러울 것이 없어 보였다. 피아노도 잘 쳤고 노래도 잘 불렀다. 가정의 아이들도 예쁘게 자라가고 즐거움만 가득한 삶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면 종달새를 연상했다. 자유로움, 싱그러움,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져 높이 나르며 노래하는 종달새.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집안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다. 뇌 문제라고 했다. 장시간 수술을 해야 했고 깨어났다. 그리고 그 후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죽을 힘을 다해 수년에 걸쳐 재활 치료에 임했으나 결국 포기한 듯 했다. 시도하던 그 외의 모든 것들도 하나 둘 그만두었다. 그때도 나는 그냥 그런가 생각했다. 얼마나 힘드냐고 따스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화목한 가정의 주부로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모임에 가면 줄을 서고 차례를 기다려 음식을 배당받는다. 그럴 때도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줄을 서고 싶어 했는지 몰랐다. 희희낙낙하며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속에 낄 수 없는 절망감을 눈치채지 못했다. 내 눈엔 탁자에 앉아있는 몸만 보인 것이다. 물이 있는 곳으로 모두가 놀러가도 저 멀리 앉아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연주회에 준비해간 꽃다발. 늘 다른 사람이 전달했었다. 그때도 몰랐다. 그녀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어느 날인가 잠시 그녀의 곁에 내가 서 있게 되었다.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미세소, 난 죽어버리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용 안에 들어있는 그녀의 몸부림을 알지 못했다. 그저 힘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살치스러울 정도로 고급 옷을 번갈아 입고 다니던 여인. 다양한 귀금속 장식품이 쏙 어울렸었다. 높다란 구두를 신고 멋진 옷을 입고 색을 맞춰 가방을 들고 한 번이라도 걸어보고 싶어 흘리던 그 눈물을 나는 몰랐다. 걷지 못하는 운명과 싸워야 하는 치열한 괴로움을 그저 난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이제 내가 다리를 다치고 되돌아보니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커다란 눈이 이야기해주던 그 아픔. 지금의 나라면 제일 먼저 그녀 곁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활짝 웃으며 휠체어를 밀어주고 줄을 서게 해주었을 것이다. 따스한 밥과 반찬을 넣어주며 그녀의 식성을 관찰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반찬을 알아두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쯤 그녀를 위한 맛난 저녁을 준비할 것이다. 연주회에 함께 있었다면 직접 꽃을 전달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을 것이다. 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격려해 드렸을 것이다. 미세소, 난 죽어버리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중심으로 이렇게 말해 드렸을 것이다. 당신은 종달새입니다. 다리를 다쳤기에 푸른 창공을 날며 노래할 순 없지요.
하지만 종달새의 노래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희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노래, 저희 모두를 위해 불러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견디는 일은 심한 고통이 따른다. 그렇지만 아픔 없이 얻어지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내 아픔을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게 된다. 지나간 시간에 머물던 그녀의 모습이 다가온다. 지금쯤 눈물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종달새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기순의 당신은 종달새였습니다. 다음엔 왜 그렇게 했어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